이게 내 생활이니까. 저거는 누가 찍은 거예요? 내가 찍지 누가 찍어? 혼자서요? 산발대 놓고? 어. 뭐 당신은 뭐 혼자 못 찍소. 아니 산발이 있잖아. 아...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아무도 안 본다고 하지만 이거... 당신은 대중탄을 어디 갈까? 가장만 있고 뭐야? 어허. 아니 사람 유일한 취미라는 기몸 맨살 찍기? 아니 대체 이런 포즈는 어떻게 생각을 해낸 걸까요? 포즈가 뭐 포즈 그래요 포즈가 이거는 다 범상치 않아요. 빨간 영화? 무슨 말인지 모르요. 네, 이빨 빨간 영화 알아요. 빨간 영화를 보잖아, 그지? 네. 보면 나는 카메라를 어디다 잡았을까 이걸 본다고. 아, 역시 각도를 앵글. 보시는군요. 예술가. 아, 유식하게 카메라를 어디 잡았는고. 뭐 그건 유식한 사람 앵글이라지만. 네. 제자 넘어서 사는 거요. 내가 내 찍는데 누가 뭐라고요? 어, 참나. 그러네요. 거짓말이죠. 그런 거는. 깊은 오지만큼이나 은밀한 백도사의 사생활은 계속 밝혀지는데요. 여름에 여기서 모욕하는데요. 여기가요? 네, 둘이 모욕하고 와. 여기서. 네? 아니, 뭐 아니 하나 하던가. 아, 하면 되지. 뭐 전화 가라니 추천을 뭐 그랬어. 계속 추천을 해주세요. 여기 소포 찍으러 갈까? 내가 안 꼬시키려고 얘를 많이 썼는데 꼬시키네. 오호, 누가 꿰었다고? 괜한 핑계를 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벅차잖아. 네? 근데 내 언니께가 찍어야 멋있을 텐데 내려가겠네. 가보려면 가보고 나는 안 가봐. 응? 그 아리따운 미자 PD가 혼자 내려가면 가 꼬실라 가지 말고 그 안 넘어간다. 결국 조 PD 홀로 험한 비탈길을 내려가 보는데요. 야 여기가 난코스네. 아 그런데 어? 그때. 아니 안 간다더니 대체 그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 풍경과 백도사가 참 잘 어울린다는 건 단번에 알겠네요. 도시를 떠나고픈 간절함을 이곳에서야 비로소 이루었다는 백도사. 과거의 옷을 벗으니 스스로 자연이 되더랍니다. 나뭇가지. 90년도 속도 내고 회사에서 황태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지. 황태? 어. 명태는 뭐요? 명예퇴직. 조태는? 조기퇴. 황태는? 황당하게 나오는 게 황태야. 아. 그렇게 나 홀로 시작된 오지살이. 이거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이 집 짓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요?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괴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입구에 보니까 약간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약간 또 있어서. 결론은 사람을 만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겹살 갖다 놓고 소주 한 병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사는 얘기 이래 하다 보면 정이 들어버린다니까. 그럼 갈 때 마음이 그렇게 짠해. 왜냐하면 마지막 보잖아. 아가씨도 나 마지막 보고 이분도. 사람을 떠나 이곳 오지로 왔지만은 홀로 앉아 그리는 건 보고픈 이들의 얼굴이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뭐 것. 뭐 좀 무기 있나? 네? 주머니에 대출을 아니. 이래 이어가면서 꾸요. 그걸 시부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이렇게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인연이라면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만남이 헤어짐으로 헤어짐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 오지 기행. 이번에는 다하치의 또 다른 골짜기로 들어가 보려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인연이 기다릴지 맑은 물소리와 고운 단풍길에 더욱 기대를 하게 합니다.